안녕하세요. 행운을 척척 맞추는 타로 뉴스 해미리주왕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카드를 뭘 들고 왔냐면 앞에 숫자 보이시죠? 자, 약간 익숙하기도 하는 숫자일 건데요. 우리 타로 뉴스에서 한 번씩 드리는 심성수에 관한 타로 운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점성도, 6월 점성도 운세를 분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금성과 화성의 사각이거든요. 그러면 금성은 사랑의 별이고 화성은 남성의 성에 관한 별이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그게 남녀의 사랑에 관한 이슈가 좀 많이 벌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점성도를 훑어보니까 큰 사건 제외하고 지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큰 사건을 제외하면 그래도 6월 달에 좀 대두되는 문제가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 대두되는 문제가 사랑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심성수로 보는 사랑 운세, 타로로 보는 사랑 운세를 여러분들께 이번 달에는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심성수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수비학에서 나온 게두 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생년월일로 계산하는 영혼의 수, 그거는 양력 생년월일 전체를 다 더해서 계산하는 영혼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성수라는 거는 뭐냐면 생일수라고도 하는데 태어난 날에 해당하는 수가 자, 심성수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놓인 1일과 10일과 19일과 28일에 태어난 사람이 전부 다 더하게 되면 나중에 1이라는 숫자로 우리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1이라는 생일수를 가진 분들, 자, 그것이 심성수가 내 마음의 수가 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요리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심성수 1번들. 자, 1번들의 연애운이다.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분들은 1일과 10일과 19일과 28일에 태어나신 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해서, 자, 심성수 1번들의 6월, 2020년 6월 연애운 제가 뽑을게요. 자,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선 1번들의 연애운을 총운을 뽑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운 중에서도 우리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솔로인 분들의 연애운, 그 다음에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의 연애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연인이 있으신 분들의 연애운과 자, 세 개를 나누었고요. 거기에 좋은 점과 주의할 점, 좋은 점과 주의할 점. 좋은 점과 주의할 점으로 제가 이번에는 자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제가 한번 또 놓아 볼게요. 자, 총운. 자, 첫 번째는 자 솔로이신 분들. 두 번째는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인 관계에 함께 사랑하고 계신 분들 해서 제가, 자, 우선은, 자,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 들어갈게요. 자, 1번들. 자,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심성수 1번들의 연애운으로, 총운으로 봤을 때, 펜타클 4번이거든요. 그러면, 자, 펜타클 4번은 뭐냐면, 자,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움직이기보다는 지키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연이나 비밀이나, 자, 그런 걸 간직하면서
그대로 지키고 앉아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변함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약간 비밀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움직이기보다는 그대로 지키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연애운이다. 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혼자 계신 솔로로 계신 분들의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보게 되면, 자, 완전 10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분들의 총운이잖아요. 솔로 분들의 연애운으로 보게 되면, 자, 완전 10번은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나의 어떤 에너지에 따라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0개를 다 짊어지고 나는 목표에 다다랐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쩌면은 내 사랑의 새로운 시작, 지난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솔로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마음에 있는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두 번째로는 일이라든지 생활적인 면에서 나에게 주어진 짐들을 싹 다 정리하면 이번에 어쩌면은 좋은 사람이 생길 것 같다. 자, 솔로이신 분들. 자, 그렇게 되고, 자, 거기에 이번에 좋은 점은 뭐냐면,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다가오거나, 내지는 너 좋다라는 어떤, 대시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다?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시하거나 애정을 나에게 보이는 약간 무대뽀 같이 보이기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가진 떠나간 사람이라든지 어쩌면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어쩌면, 그러니까 사람을 완벽하게 믿지 못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사랑을 우리가 보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난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안 좋은 상처, 추억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어쩌면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기가 쉽지 않다. 또 떠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혼자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사람이 생길 거니까 마음을 현실에,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조금 벅차고 그런 일들 속에서 마음을 연애에 관한 여유로운 마음을 조금 끄집어내셔서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어떤 상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정적인 사랑. 자, 그리고 거기에 옛사랑의 안 좋은 기억은 잊어버리자. 아시겠죠? 자, 없으신 분들은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 자, 지금 재회의 나팔이 부는 거죠. 여기 보면, 자, 그래서 내가 굉장히 생각이 많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힘든 구석이 굉장히 지금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지먼트가 뜻이니까 재회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재회가 이번에 심성수 1번들은 연애의 재회가 가능하시거든요. 가능하다. 그래서 재회의 나팔이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되고, 자, 거기에 부정적인 측면은 어쩌면 또 한번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것이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게 긍정적인 측면이 되니까 우리 1번의 심성수를 가진 구독자분들이 그냥 만약에 재회 그분에서 연락이 오거나 하게 되면 한번 만나보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번에 어쩌면은 재회의 나팔이 불 것 같다. 자, 기대해 보세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같이 계신 분들은, 사랑하고 계신 분들은 컵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자, 그렇게 되고, 이 카드는 뭐냐면, 가족에게 소개하거나, 내지는, 주변의 사람에게 소개하는 카드거든요. 그랬을 때 이상하게 나는, 마음에 신경이 쓰이고, 거기다가 감정적으로 되는 것이 이번에 지금 벌어지는 어떤 좋은 점인데, 거기에 가족적인 어떤 고개
이게 지금 부정적인 측면이 된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사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쩌면 이번 달에, 자, 뭐, 가족에게 인사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인사하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있잖아요. 이번 달에는 어쩌면 나에게 안 좋은 결과물도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될 거니까 혹시나 인사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안 좋은 평을 듣더라도 너무 마음 상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나중에 긍정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심성수 1번을 가지신 분들의 총무는 어쨌든 지킨다, 그대로 있다, 비밀을 가진다는 뜻에서 되고, 자, 솔로로 계신 분들은 이번에 어쩌면 새로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재회로 계신 분들도 재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열렬히 사랑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감정적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때때로 옆에 주변 사람한테 상처받을 수 있으나, 그 상처, 이번 달에는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자. 라는 카드에, 자, 연애 운세가 뜻입니다. 우리 심성수 1번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심성수 2번들은요, 2일과 11일과 그리고 20일과 29일에 태어나신 분들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다 마지막을 더해서 2가 되는 어떤 분들의, 자, 운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또 한번 뽑아 볼게요. 자, 모두 우리가 10장이거든요. 아이고, 여기도 기다리는 카드, 아이고, 매 마음이 아픈 카드가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재회운. 아이고, 재회도 좀 어려울 것 같은 카드가 떴어요. 자, 심성수 2번들 분위기가 썩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소드 4번이죠. 자, 그러면 칼 밑에서 남자가 기다리는 모습을 하고 있죠. 칼 밑에서. 자, 기다리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뭔가, 일어나서 활동적으로 움직여서 잔을 줘서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연애운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자, 칼 밑에서 앉아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자, 그래서 연애운에는 썩 좋지 않은 그런 카드가 우선은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솔로 계신 분들은 마음이 지금 벌써 아파. 마음이 칼 세 개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자, 연인이 없이 혼자 계신 분들은 요게 지금 이번 달에 이상 마음이 아파요. 칼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 심성수 2번들의 솔로 연애운들은 마음이 아프다, 비 내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좋은 점은 깨끗이 하랍니다. 자, 데스 카드가, 자, 깨끗이 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있던 어떤 마음의 상처들, 그 다음에 이게 될까 하는 것들, 그것을 이번 달에는 정말로 깨끗이 뭔가 좋은 어떤 추억으로 보내시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뭔가 깨끗이 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은 이번 달에 다가오는 사람은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체리어트 카드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에 남성이 움직이거나 남성이 나에게 와서 대시하는 거는 어쩌면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각오하시고 이번 달에는 이번 달보다는 혹시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번 달에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마음을 열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우리 심성수 2번들은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솔로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번 달엔 좀 마음이 아프고 거기에서 깨끗이 뭔가 지난 시절에 아픔, 상념, 그리고 즐거운 추억들, 뭐 나쁜 추억들 이런 것들을 조금 깨끗이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재회운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이상하게 재회운에 돈과 관련된 게 많이 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금전적인 면에서 약간은 우리 심성수 2번들은 금전이나 현실이나 안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헤어지거나 다시 만나거나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홀로 있는 것이 이번에는 긍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엄청 고집이 세요.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재회운에 관해서 질문하신다면 이번 주 심성수 2번들은 재회가 썩 좋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항상 약자죠. 왜냐하면 우리는 남자가 따라다녀도 궁극으로 여자들이 나중에 마음을 많이 상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에는 홀로 계신 것이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 재회를 기다리신 분한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삶을 내 생활을 잘 즐기면서 이번 달에는 살아보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자, 거기에 남자는 고집을 엄청 부리고 있죠. 사실은 이 고집이 좋은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재회운은 그렇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같이 사귀시는 분들은 생활적인 면에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적에서 고민한다는 뜻은 이거 만약에 남성분과 데이트 속에서도 금전적인 면에서 고민할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연애를 두고 좀더 생활적인 면에 돈, 금전 지출이라든지 금전을 모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고민을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컵 에이스의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돈에 치중하지 마시고 사랑의 감정, 서로 안아주는 감정, 쓰담쓰담 해주는 거, 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꾸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무는 거, 그런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좀 담백하게, 조금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이번 달에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심성수 2번들은 연애운이 활달하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솔로는, 마음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깨끗하고, 깨끗하게, 뭔가 선명하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심성수 2번들도 지금 자신의 삶과, 재회운도 자신의 삶과 연관되면서 조금 즐기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재회운에서는, 아니, 같이 사귀시는 분들은, 사랑의 감정을 다시, all in love를, 옛날에 좋아하던 어떤 감정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성수 2번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심성수 3번들 거, 제가 또 재회운 한번 볼게요. 자, 3번. 자, 심성수 3번은 3일과 12일과, 자, 그리고 21일과 30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심성수 3번이 됩니다. 자, 3번들. 자, 또 연애운 제가 한번 볼게요. 자, 3번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총운. 자, 그리고 자, 각자 3개씩. 자, 솔로이신 분들. 자, 그 다음에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연인이 계신 분들 자,
그 다음에 솔로이신 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그 다음에 같이 사귀고 계신 분들. 자, 심성수 3번들의 자, 운세, 연애 운세 다시 해석 들어갑니다. 자, 소도 5번은 총운으로 봤을 때 소도 5번이 나왔기 때문에 자, 연애의 마음이 싸하다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왠지 이렇게 해도 마음이 안 편하고 저렇게 해도 마음이 안 편하고 어쨌든 연애 운에 마음이 편하지 않은 어떤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다 만족할 수는 없다. 다 가질 수는 없다. 모든 면에서 100%가 될 수는 없다. 연애가 그렇죠. 우리가 서로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거지. 그와 나는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마음이 좀 싸한 어떤 연애입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혼자 계신 분들은 이게 뭐 카드냐면 누가 예전에 알던 사람, 친구, 동창생, 자,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소개에 의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성수 3번들은 자, 새로운 연애운이 들어오는 거죠. 솔로 계신 분들, 솔로로 계신 분들. 자, 그래서 솔로로 계신 분들은 이번에 연애운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연애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알던 사람, 새 사람이 아니고 알던 사람 중에서 어쩌면 연애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번에.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이번에 좋은 점은 급변입니다. 자, 예상치 못한 장소,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에서 그와 연결이 되는 어떤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예상치 못하던 상황에서 연애를 하거나 내지는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 그거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때때로 연애가 이를 거야 하던 게 다른 장소라든지 그런 일에서 벌어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기 때문에 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나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상한 상황에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 심성수 3번 분들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쩌면 새로운 분들은 새로운 연애에 대한 혼자 계신 분들은 새로운 연애에 대한 뭔가 시초가 약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갑자기 매지션, 남자에 의해서 뭔가 결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만난다, 안 만난다. 아마 정확한 어떤 결정이 나서 이루어지는 자, 칼이었던 요게 칼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결정이 나서 이루어지는 그 뭔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귄다. 다시 만난다, 안 만난다. 이거를 딱딱딱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건 뭐냐면 너무 금전적인 거. 너무 금전적인 거는 그 사람이 좋다면 일단 가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내가 가진 이상향 그것을 너무 주장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을 따라서 한번 재회니까 한번 움직여보면 괜찮지 않겠나. 내내 기다려왔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귀던 분들은 굉장히 좋죠. 사실은 이거는 청혼입니다. 청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너 좋다라는 어떤 잔을 들고 오는 거고 거기에 자, 가정이니까 결혼까지 가능한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걱정하는 거예요. 여성이 걱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면 우리 사귀던 분들은 좋아한다면 분명히 행복해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요런 카드가 카드 내용으로 떴어요. 어쨌든 총운으로는 소드 5번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쨌든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연애운 자체가 편치 않으니까 자, 우리가 완벽하게 누구를 완벽하게 가질 수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솔로로 계신 분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 자, 그리고 재회를 하실 분들은 너무나 경제적인 것에 매달리지 말고, 그의 뜻대로 한번 해보자. 그가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같이 사귀고 계신 분들은 행복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 라는 어떤 카드가 나왔으니까, 연애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심성수 4번들의 연애운입니다. 자, 4번이라는 거는, 자, 4일과 13일과 22일에 태어났거나 31일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래서 생일수라고 하기도 하고 심성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의 수예요. 자, 그래서 4번과 13번과 22번이 심성수, 그리고 4일과 13일과 22일과 31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심성수 4번입니다. 자, 고집이 쭉 꼼 세신 분들이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죠. 자, 또 우리 연애 카드를 한번 또 뽑아 볼게요. 자, 모두 10장을 뽑아야 되죠. 총은. 자, 거기서 솔로를 위해서, 재회를 위해서, 연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자, 제가 뽑았습니다. 아이고, 무슨 연애가 전부터 좀 칼만 잡고 제가 뽑고 있습니다. 오, 완전히 좋습니다. 솔로들은 저거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카드를 뽑았네요. 자, 그 다음에 재회. 오, 재회도 괜찮은데 이게 안 오네요. 그 다음에, 오, 애기 카드입니다. 애기 카드. 자, 심성수 4번들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처음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두 상황을 가지고 뭔가 잰다, 눈치 본다. 자,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한다의 카드가 투 소드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자,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 내면에서 답을 찾는 어떤 연애의 총운의 카드가 떴고요. 4번들이. 거기에, 이게, 홀로 계신 분들은 좋습니다. 컵 10개고, 자, 운명의 수레 바뀌고, 거기에, 완제 6이기 때문에, 요게 있잖아요. 솔로인 연애운이긴 한데, 뭔가 반복되면서 계속 만나지는 어떤 사람이 약간 보여요. 우리 4번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쩌면 또못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이미 알던 사이인데, 약간 반복되면서 자꾸 만나지는 그런 어떤 사람일 수 있다. 자, 거기에 내 인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자꾸 만나지는데, 그러면 거기에 내 연애운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4번의 솔로로 계신 분들은 자꾸만 만나지는 그녀의 관심을 기울여 보자.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나의 중요한 인연이다. 요게 왜냐면 컵 10분이 굉장히 좋죠. 여기다가 백조들이 막 이렇게 컵 10개하고 같이 있고, 자, 우리가 가장 중요시 보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거든요. 거기다가 완지 6번은 이미 지금 우리가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인연이 될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솔로이신 분들. 자, 그 다음에, 자,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어쩌면 재회 운이 온다. 자, 그리고 그가 나한테 와서 잔을 준다. 자, 근데 좀 더디 온다. 더디 온다. 자, 그러면 언제 올까요? 기다리다가 달 말쯤에, 한 20일 넘어가고, 25일 넘어가서, 요게 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다. 프로포즈는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4번들은 재회 또한 가능한데 시간이 걸려서 6월 말쯤 돼서 어쩌면 연락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계신 분들은, 요게, 임신카드예요. 4번들. 여왕이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모습이고, 거기에서 이게 컵페이지가 애기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어쨌든, 뭔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요게 장애라고 하기는 하거든요. 그게 지금 안 좋은 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계신 분들은 어쩌면, 결혼을 하겠다. 아니면은, 뭘, 자, 결과물을 내고자 굉장히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남성분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사귀는 분들 계시면, 심정수 4번들 중에서 계시면, 남성의 수고로움을, 우리 4번들 여성분들은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있거든. 이제 임신이라든지, 그럼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죠. 자, 그러면 결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아니면, 남성이 어떤 좋은 감정으로, 같이, 다시 어떤 좋은 감정으로 건네는 화해의 어떤 모습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받아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심성수 4번들은 총운으로 보면 어쨌든 고민하는 두 가지 상황으로 고민하는 거고, 거기에 자, 솔로로 계신 분들은 만나지는 인연에 반복되는 그곳에 내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재회운은 오기는 오는데 드디 온다이. 자, 그 다음에 같이 계신 분들은 그의 노력을, 가상한 노력을 받아주자.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이쁜, 이쁜 우리 2세가 생길 수도 있다. 자, 4번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번호가 줄었죠. 자, 그래서 자 지금은 심성수 5번이죠. 생일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5번과 5일과 14일과 23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심성수 5번이 됩니다. 자, 5번들의 또한 연애운을 제가 한번 볼게요. 총운에 자, 솔로, 재회, 자, 사귀고 계신 분. 자, 총은, 아이고, 소통하세요,죠? 자, 이번에 솔로들이 우리 심성수로 봤을 때는 연애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자, 5번들 해석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봤을 때는 마음을 전하랍니다. 마음을 전하라. 내 마음을 전하라. 자, 소통하라. 내 마음을 전하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먼 곳에서 뭐 SNS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어쨌든 서로서로 대화하라. 소통하라. 내 마음을 전하라.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라. 그런 어떤 총운의 카드가 우선은 뜯고요. 거기에 요 홀로 계신 분들의 운으로 보게 되면 킹 완즈가 뜯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딱딱한 내지는 도덕 선생님 같은 성격이 완고한 그런 어떤 남성 카드가 뜯거든요. 거기에 투컵이기 때문에 또 연애운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를 좋다고 하는 고래가 두 마리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나를 좋다고 하는 어떤 연애운이 될 수 있다. 자, 거기에 내가 너무나 나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거, 나의 생활을 그대로 그냥 이대로 있겠다라는 마음이 어쩌면 우리 연애운을 해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분명히 사람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생활적인 안정을 약간 포기하시고 자, 설레임에 한번 빠져보는 게 우리 솔로이신 분들이 연애운을 많이 맞이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남성분이 능력자예요. 자, 성격은 성질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능력자가 나를 좋다고 하는 거죠. 좋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잔을 받아보자. 그 현실을 좀 바꿔보자. 나의 어떤 삶을 조금 바꿔보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칼 10개 재회운은 이게 어쩌면 우리 구독자 여성분이 뭔가 재회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를 해버릴 것 같아요. 왜? 이게 지금 계속 의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심성수 5번들의 재회운은 없습니다. 재회운이 없어요. 뭔가 마감을 하고 마감한다는 뜻은 깨끗이 정리하고 다음으로 나아갈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두 가지를 보는 것이 이거는 부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어떤 우리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은 깨끗이 정리하고 그냥 나의 일이나 우선은 나의 생활적인 부분에 주력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재회운 좀 별로입니다. 이거는. 자, 5번들은. 자, 그 다음에, 자,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남성이 다가오는 거죠. 성적 에너지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 월드, 자, 세상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화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성에 대한 합일도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했을 때, 한 사람만 보는 것이, 그만 보는 것이, 사랑하는 그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자, 여러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자, 사랑하는 그만 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사랑하는 그만 보고 가자. 거기다가 그의 상황, 그의 어떤 금전, 막 이런 거, 그런 거 다 가면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사랑하는 그의 어떤 열정을 보고 가는 것이 굉장히 5번들에게는 중요할 것 같다.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런 어떤 커플 연애운입니다.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소통하라, 대화하라, 내 마음을 전하라 라는 카드가 뜨고요. 자, 거기에 솔로로 계신 분들은 좋다. 자, 그의 열정, 그러니까 능력, 열정 요런 면을 보게 되면 내 삶을 조금 바꿔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커플은, 재회운은 별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커플 연애운은, 좋습니다. 자, 그의 열정을 받게 되면 너무 많은 것을 볼라 하지 말고, 그의 열정을 받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연애운이 될 것 같다. 자, 심성수 5번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심성수 6번이 되죠. 자, 심성수 6번은 6일과 15일과 24일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자, 6번님들 혹시 오늘 처음 구독하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자, 구독 눌러야 되죠. 자, 그리고 좋아요도 누르고 거기다가 댓글까지 달아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꼭꼭 꾹꾹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6번들의 자, 또 연애운 제가 한번 뽑아 볼게요. 솔로. 자, 그다음에 재회운. 자, 그다음에 자, 커플 같이 해서 제가 세 개로 뽑았습니다. 자, 총운이 짜잔. 만족하고 계시는 연애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회. 자, 다음에. 자. 자, 심성수 6번들 제가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처음으로 보게 되면, 자, 감정의 만족의 컵 9번의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디에서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 속에서 굉장히 내가 만족하는 카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연애에 대해서 어쩌면 둘만의 연애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덜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컵 9개 감정의 만족, 나름으로 내 생활에 만족하는 카드가 뜨기 때문에 어쩌면 솔로로 계신 분들은 조금 연애에 대해서 조금 막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있거나 내지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이 조금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감정적인 만족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크게 나쁜 거는 아니다. 근데 연애운은 조금 약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솔로의 연애운은 재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내가 굳이 연애를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그리고 또 연애하면 어쩌면 또 마음이 아플 건데 이 연애 이거를 내가 왜 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사랑의 경험에 의해서 약간은 그런 어떤 내가 일하고 내 일하고 그리고 나 혼자 살아도 괜찮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약간은 물음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재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재고 있는 거고 거기에 내가 상처받을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가진 두려움을 우리 6번의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봐서 이번에 솔로 연애운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살면서 연애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경험에 의한 어떤 마음들을 이번 달에는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재회운 같은 경우도 여기 조금 애매합니다. 재회운이 뭐가 되냐면 이상하게 재회운을 보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던 사람의 어떤 재회운 자체는 제가 볼 땐 조금 약해요. 왜냐면은 이게 다 페이지나 이 페이지나 전부 다 재회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옆에서 다가와서 나에게 어떤 약간 애정적인 표현을 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6번들의 재회운은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소식이 어쩌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다리는 분한테 오는 재회운은 이번에 좀 약하고요. 오히려 옆에서 나를 좋아하거나 나에게 호기심을 약간 너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남성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성이나 여성분이나 이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조금 마음이 동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술을 한잔 마신다든지 뭐 어떤 시간을 갑자기 가진다든지 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부정입니다. 부정. 이게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면 부정이 되거든요. 양다리가 부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혹시나 재회가 안 되더라도 우리 심성수 9번들은 그분이 좋다면, 그가 괜찮다면 이번 달에는 그냥 그를 기다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긍정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양다리는 좀 별로 돼. 자, 거기다가 술을 먹고 하는 어떤 것들도 조금 별로다. 자,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회 기다리시는 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커플 연애운은 남성분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어떤 답을 기다리는 카드로 우선은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돈 10개가 뜨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굉장히 행복한 거든. 행복한 카드로서 결과물이 있는 커플 연애운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좋은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되냐면 너무나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분명히 둘 사이에 뭔가 약간은 가로막거나 뭔가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괜찮다. 더 좋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조금 더 오픈해서 서로에 대해서 의논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컵 9번 총운으로 보면 컵 9번이 떴기 때문에 감정의 만족은 있으나 연애운은 조금 약한 카드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솔로 연애운은 내 일과 내 삶이 있기 때문에 연애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이 좀 덜하고 거기에 지난 사랑의 경험에 의해서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재회운은 그는 전화가 안 올 수도 있는데 새로운 어떤 좋은 사람이 와서 나에게 대시를 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썩 좋은 건 아니다. 자, 지난 그를 기다리는 것이 더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 커플 연애운은 더 나은 어떤 관계가 되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결과물을 가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심성수 9번, 6번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심성수 7번들. 7번, 7일과 16일과 25일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자, 그러면 심성수 7번이, 요날 태어나신 분들이 7번이 되죠. 자, 그러면, 자, 7번들. 제가 또 운세 또 한번 뽑아볼게요. 연애운. 자, 7번들 거, 제가 안 좋은 거 뽑았어요. 자, 7번, 자, 심성수 7번들은, 자, 심성수 7번들은, 자, 칼 3개가 되죠. 자, 그러면, 자, 칼 3개가 되니까, 소드 3, 장미에, 자, 칼이, 꽂혔죠. 자, 그래서, 요게 뭡니까?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자, 총 운이 이상하게, 우리, 심성수 7번들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사랑에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상황이 어쨌든 간에 그게 나중에 좋아지든 나중에 더 안 좋아지든 간에 좋든 나쁘든 간에 이게 칼 3개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처를 받으면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든지 아니면 치유가 되든지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는 마음이 좀 아픈 카드가 떴다. 이렇게 보이고. 자, 솔로 연애운으로 보면, 자, 끝냄이 정확하고, 거기에서 남자가 다가오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나의 삶의 선을 세우고, 연애에 대한 선을 세우고, 거기에서, 다가오는 이 사람을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하지 않아요, 이번에. 자, 솔로 분들.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나의 어떤 내 연애사나 어떤 면에서 깨끗이 뭔가 획을 건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다가오면 받으면 좋을 것 같다. 거기에 너무나 여러 가지 생각은 하지 말자. 조금 단순화시키자. 자,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은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단순화된 어떤 삶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가오는 글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재회운은 이거는 여성의 비밀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회운을 생각하고 있으나 이상하게 여성이 계속 망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회운은 우리 7번들의 재회운은 썩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것도 비밀이고 컵 3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여자 3명과 약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성도 뭔가 비밀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7번들의 재회운은 아직까지 어떤 둘 사이의 재회운을 바라는 거라면 이상하게 뭔가 깨끗하고 선명한 그런 연애운은 아니다. 그래서 이 재회운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7번들의 재회운은 조금 별로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커플 운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책임지게 되면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끝난다. 자, 그리고 이것 또한 끝난다. 자, 이 말이 헤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헤어진다는 뜻은 아닌데 어떤 단계로 우리가 연애에 커플 연애 운은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나아가려면
어떤 어쩌면 고통이 따르는 단계도 있을 수 있죠. 어쩌면은 그런 단계를 맞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로 갈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요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커플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그를 믿고 그가 앞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를 믿고 분명히 좋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하시면서 그를 믿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속에서 결론은 분명히 나쁘진 않아요. 헤어질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자 때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7번들의 총운은 소드 쓰리니까 어쨌든 마음이 상한다 이번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솔로이신 분들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단순화하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면 좋은 사람이 다가온다. 자 그리고 재회운은 썩 좋지는 않다. 이번에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명확한 둘만의 사랑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커플 연애운은 그를 사랑하는 그를 믿고 그게 기다려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7번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심성수 8번입니다. 8일과 17일과 26일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자, 그래서, 자, 심성수 8번들, 자, 8일과 17일과, 자, 생일수라고도 합니다. 8일과 17일과 26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어떤, 연애운입니다. 아이고. 이상해요. 자, 솔로의 연애운. 자, 그 다음에, 자, 재회운. 자, 그 다음에, 자, 커플들의 연애운. 아이고, 타워가 떴습니다. 이런 일이. 제가 요걸 거꾸로 뽑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 카드가 타워 카드가 떴거든요. 자, 8번들 연애운 해석 들어갈게요. 자, 타워는 벼락이 치고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자, 벼락이 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다 상황이 확 변한다는 뜻이에요. 자, 확 변한다는 뜻이 뭐냐면 싸울 수도 있고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카드죠. 그래서 타워는 급변하는 연애운을 의미한다. 다투지 말자. 자, 그래서 우리 커플들은 약간 다툼이 있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그래서 이 카드가 욜로 가서 앉아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다투지 말자, 커플들은.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솔로이신 분들은 오, 멋진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자, 약간 급변하는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이신 분들은 가정의 화목이고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 카드가. 그러면 누군가가 집에서 소개한다 하거나 주변 사람이 소개한다 하거나 자, 그러면 가서 한번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상하게 이거는 생소하기보다는 약간 만나왔거나 아니면은 서로 약간 썸을 탔거나 이러다가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솔로들의 8번들의 어떤 연애운은 약간 마음이 있으면서 지켜보다가 어떤 좋은 결말을 맺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장애로 나오기 때문에 자, 컵나이트가 장애가 되죠. 그러면 새로운 혹시나 그 와중에 그 기존 말고 새롭게 뭔가 등장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안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면서 썸타면서 주변에 알다가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이번에 새로운 연애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거기에 새롭게 다가와서 하는 거는 조금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심성수 8번들 솔로로 계신 분들은 기존에 알던 사람 중에서 괜찮다 생각하고 있던 사람 중에서 잘 해보면 이번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재회도 컵2니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재회는 다시 와서 컵을 내미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재회 가능하고요. 자, 그 속에서 우리 여성분이 계속 의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심을 없애고 어쨌든 잔을 받으면 재회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여기에 커플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엄청 고집을 부리고 있고 시끄럽고 여자의 칼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심성수 8번들의 커플들은 이번에 어떤 거냐면 서로 헤어진다고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 여자 칼이 자, 이렇게 하면 둘이서 거의 영호상박입니다. 자, 남성분도 엄청 고집이 세고 여성분도 굉장히 매정한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시끄럽단 말이에요. 이게 주변 사람의 말에 의해서 뭔가 내가 변하고 내지는 갈등하고 그런 어떤 연애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남성이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잘 넘기는 방법은 그냥 그를 인정해버리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칼을 드는 게 여성분들이 칼을 드는 게 썩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남성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이번에는 좋을 것 같다.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심성수 8번들은 어쨌든 타워 카드가 떠서 뭔가 급변하는 어떤 변동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툴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갑자기 만날 수 있다.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고 자, 솔로 연애운은 이번에 좋다. 아마 알던 사람 중에서 썸 타는 사람 중에서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재회운도 나쁘지 않아요. 다시 잔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의심을 걷어버리고 한번 만나보자. 다시. 자, 그 다음에 커플 연애운은 남성이 엄청 고집 부릴 수 있으니까 주변이 또한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거 무시하고 조금 여성다운 면모를 이번에 보여주면 잘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8번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9번입니다. 자, 9번들, 9번. 자, 그 다음에 18일, 27일에 태어나신 분들. 자, 9일과 18일과 27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자, 심성수 9번이 됩니다. 자, 9번들의, 자, 6월달 연애운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심성수 9번들 해석 들어갑니다. 자, 이번 달에 심성수 9번들은 펜타클 페이지죠. 그러면 금전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금전적인 이게 약간 이것도 지금 커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금전적인 실속적인 약간은 다른 변화와 관련되면서 사랑의 관계가 있다. 자, 그래서 더욱더 현실적인 방안을 연애운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자, 솔로로 계신 분들은 이게 재는 운이죠. 내가 사귀어야 돼, 말아야 돼, 혼자 있어야 돼. 연애 뭐 할라고 그냥 혼자 있지. 요런 마음 있죠.
자, 그런 마음이 자, 들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두 가지 상황으로 잴 수 있는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어쨌든 새롭게 나에게 다가와서 막대기를 주는 어떤 소년이 있죠. 그러면은 나의 마음을 동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 살짝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에서 우리 1번, 9번들이 가진 마음의 두려움이 굉장히 사랑의 방해꾼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의 삶을 또 어떤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자신이 두려움을 가진 것이 사랑의 방해꾼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 나의 마음을 약간 동하게 하는 그런 어떤 애정이 가는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번에 잘 재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재회운도 좋죠. 러버 카드가 뜨으니까 자, 러버 카드가 떠서 이번에 어쩌면 재회 가능하겠죠. 다시 와서 나에게 사랑을 준다. 자,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능력이 있죠. 근데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뜨면 남자분이 금전에 대한 돈을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전이나 돈에 대한 집착을 굉장히 많이 가진 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기에 그렇게 해서 서로 화합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한답니다. 어쨌든 재회는 가능하다. 근데 그는 금전에 대해서 조금 치중을 어쩌면 많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커플 연애운은 진짜 금전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남성이 생각하고 있고 자, 뜬금없는 생각을 하지 마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커플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헤어지지는 않을 거고 금전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뭔가 주동적으로 둘이서 해가야 하나 원활하지 못한 어떤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 것 같다. 거기에 뭐 남성분이 매달려 있죠. 그러면은 서로 헤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 거기에 뜬금없이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못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상하지 마세요. 그래서 둘이서 그냥 조금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자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심성수 9번들의 사랑 운세는 현실적인 거, 실속적인 거, 금전적인 거 현실과 관계된 어떤 그런 운의 사랑 카드가 뜯고요. 자, 솔로 연애운들은 내가 어쩌면 생활을 패턴을 바꾸게 되면 그리고 사고 체계를 바꾸게 되면 그 사랑이 온다 지금. 자, 그래서 조금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자, 그리고 연애운도 재회운도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와 내가 합의를 되어서 다시 달리는 것이 숙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커플 연애운은 작지만 그와 내와 같이 견디면서 열심히 헤쳐나가보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잘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심성수 1번에서 9번까지 6월달 우리 연애운세에 대해서 타로 카드로 보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솔로와 커플과 자, 그 다음에 재회와 각각 나누어서 제가 뽑아드렸으니까 자,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달에는 이상하게 별들은 사랑에 관해서 이슈가 많이 있다고 하네요. 자, 행복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